저한테 큰 변화가 왔었던 거는 예전에 제가 이런 나는 뭐 보호종이 아동이다라는 표현을 못 했었는데 인터뷰하면서 점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병원을 지원 15개 이상 지원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가 붙어가지고 내년에는 갈 선택을 해서 가게 될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해왔던 건데 저는 제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좋은 기회로 제가 또 남아공에서 좀 살다 온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조금 대화도 해보고 많이 봉사활동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구나. 네, 그때 제가 행복하는 걸 느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간호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피해의식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가볍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뭐해라고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을 욱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형한테도 자소서도 첨삭해달라고 부탁했었고, 면접 내용도 부탁해서 받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지금 가졌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었다면 그런 결과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인터뷰할 때, 저희 집 가훈이 생긴 대로 살자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네가 이제 생긴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긴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멋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비 날갯짓에도 태풍이 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성분 변경을 할때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거든요. 양육자들이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는 엄마 성을 따르는 것이 자의 복리를 따르는 것이다 판결이 난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협의서를 못 내고 그 혼인신고할 때 부성을 따르기로 이제 체크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아기를 낳게 된다면 이제 이런 재판이나 이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이런 새로운 길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 이제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고민을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뭐 임신 중이시든 아니면 아이를 낳았던 간에 이런 재판을 아직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부성 우선주의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판결이 조금 더 간소화되어야 재판까지 안 가고, 이렇게 좀 엄마 성을 따르게 하는 절차가 간소화해져야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때, 제 급여가 삭감이 됐었거든요. 계속 그 삭감된 채로 간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삭감됐었을 뿐이었는데, 그때, 저도 좀 많이 어려웠었지만, 회사도 많이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회사는 항상 어렵다고 하고, 주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회사 소식 들으면 많이 어렵다고 해요. 솔직히 조초서는 진짜 좋은 컨텐츠라고 하고 저도 되게 잘 봤는데요. 조초서 하나의 컨텐츠 하나만으로 크게 달라지거나 영향을 준다든지 시선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효과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소비된 컨텐츠로 지나간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컨텐츠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더 앞으로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저는 앞으로 중소기업 그래도 다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10년 전만 해도 연봉 뭐 1,800, 2,000만 원짜리 그런
직장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현재는 그런 데가 다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중소기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는 그 중소기업의 변화의 속도는 되게 느리다는 거. 앞으로 살아남을 회사는 일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업무라든지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결국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